예방입니다. 이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아주 많은 요인들이 치매, 뇌 노화와 관련을 영향을 맺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유전적인 소인이에요. 좀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에 내력에 치매가 있으신 내력이 있으면 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뇌가 빨리 늙고 빨리 파괴가 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제 다 포기하고 손 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이라면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일찍 또 조금 더 열심히 뇌를 지키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요, 성인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뇌의 노화와 결정적인 관련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한 가지 병인 줄 알지만요, 치매의 원인만 해도 아홉 가지가 넘어요. 예.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치매를 이제 앓고 있는데 그런 치매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한 가지 종류예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 없이 뇌가 빨리 노화를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중풍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뇌 혈관이 막히게 되면 치매 증상이 오게 돼요. 우린 이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볼게요. 자,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날씬한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죠. 자, 두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누가 더 위험하죠? 예, 이 천재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 좋습니다. 맞아요. 예. 뚱뚱하고 비만한 게 뇌의 노화, 치매의 위험이 예, 많이 노출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혈관이 저렇게 막혀있는 사람이 더 치매에 잘 걸릴까요? 아니면 혈관이 튼튼하고 저렇게 넓은 사람이 치매에 더 잘 걸릴까요? 막혀있는 사람이요. 예, 그래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고지혈증, 관상동맥 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 또 사실은 부정맥 있으신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도 갑자기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해요. 네. 자, IQ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능지수. 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치매에 더 유리합니다.